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tar, big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역시 샤르르 마을은 소문대로 다들 친절하시네요. 자자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 아, 저 무슨 속셈인 거야? 아, 이 배를 타고 한 바퀴 쫙 돌 거예요. 우와, 정말 기대돼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배 타고 마을을 쭉 돌아보는 거 아니었어요? 어쨌든 한 바퀴 돌았잖아요. 10만 골드 트링 되시겠습니다. 네? 아, 너무 비싸잖아요. 왜? 내리기 싫어요? 아니요. 다음 코스는 샤르르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레스토랑입니다. 우와, 배고팠는데 잘 먹겠습니다. 수프 맛이 왜 이래? 도저히 못 먹겠어요. 다른 요리를. 여기는 수프만 요리하는 식당이거든요. 예? 그럴 리가. 수프값 5만 골드 트링. 에? 이 맛없는 수프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어쨌든 먹었잖아요. 나도 한 배지만 진짜 부끄럽다. 샤드 마법사님이 월급만 꼬박꼬박 주면 나도 이럴 필요 없거든. 아하, 대신 편안한 잠자리는 공짜로 제공해드리죠. 정말요? 아무리 공짜라지만 이거 정말 너무해. 샤르르 마을 정말 최악이야. 샤랄라? 베벨 오빠! 아빠 마마가 다 돌아오래! 어? 아침부터 웬 어? 미션? 여러분! 샤르르 마을을 여행하는 여행자를 이용해 욕심을 채우려는 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 마을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 마을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다니 용서할 수 없지. 여행지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가 되어 샤르르 마을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세요. 좋았어요. Let's go.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ruby so big, change.
왕자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왜 돌아가야 하는 거냐? 스피넬 왕자를 만날 때까지 절대 이 마을에 못 떠나! 다시는 샤르르 마을에 안 올 거야. 조심하세요. 이런 친절 됐어요. 네? 이 마을에선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돈을 요구하더군요. 내가 또 속을 줄 알아요? 저 뭔가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여행에 도움을 드리려고 온 여행 가이드 소피 스피넬이라고 합니다. 여행 가이드? 우리 마을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셨나 본데 지금부턴 좋은 기억만 갖게 되실 거예요. 혹시 지금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 마을 광장은 샤르르 마을의 대표 명소랍니다. 그리고 특히 이 빵집의 슈니발레는 세계 최고예요. 저 먹어볼래요. 맛있어. 물고기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자, 이걸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볼 거예요. 정말요? 자. 샤르르 마을은 예전엔 길이 몹시 험했대요. 그래서 곤돌라로 물건을 실어 마르곤 했죠. 마을의 역사를 정말 잘 알고 계시네요. 그거야 여행 가이드의 기본이죠. 어머마, 어제 그 여자애냐? 뭐? 너 잡고 있는 사람은 스피넬 왕자? 어제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가이드님들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뭐지, 이상한 사람? 아니, 내가 봐도 너 좀 심했어. 이상한 녀석들! 지금 당초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스펠 왕자의 미션을 막아야 할 게 아니냐? 그리고 여기... 이런 우연히 당신들은 어제 그 어젠 장난도 친 거고 이리 건너오세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 안내해 줄게요. 아하, 어제 돈만 쓰게 했다던 사람들이 어머머, 지금 무슨 소리. 이리 오라니까. 내가 설마 두 번 속을까 봐요. 빨리 가주세요. 네? 좋죠. 자. 위대한 도움이다. 폭풍의 차가운 힘을 저들에게. 왕국에서 보낸 사람이랍니다. 네? 임금님께서 샤랄라 공주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오라고 하셔서요. 임금님!
마르르 마을 정말 최악입니다. 여긴 믿을 사람 하나 없고 밥도 맛없다고요. 공주님을 당장 왕국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두 분 덕분에 샤르르 마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샤르르 마을은 정말 친절하고 아름다운 곳이네요. 그럼 샤랄라 공주님은? 여기 더 머무르셔도 될 것 같아요. 헨넬 오빠! 어머머, 나 여기 결혼해도 된대! 그렇구나, 축하해. 혹시 우리 샤랄라 공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것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유정 비비, 아띠, 여행 가이드 소피, 여행 가이드 스피네. 오늘의 임무 완료! 소피, 스피네. 미션 클리어! 어떻게 갑자기 바람 방향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지? 추워라. 과연 그게 바람 때문일까? 샤드마바 선생까지 저렇게 당했는데 아직까지 안 녹는 거 봐. 샤드마법사님보다 더 힘센 뭔가가 있다는 거야?